2023년도 7월 25일입니다. 자, 리플이 지금 주가가 또 오늘도 지금 빠질 것 같아요. 제 예측은 뭐 거의 99.9% 다 맞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분석은 한 번도 한 번도 틀린 적 없다라고 제가 여기에 지금 검색했습니다. 자, 여기 썸네일 보세요. 난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여기 난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계속 나오죠, 그죠?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나는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내 말은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자,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자, 계속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도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 별로 그다지 좋아 안 합니다. 왜 좋아하지 않냐?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왜? 올라가야 돼. 여러분들이 리플에 지금 물린 사람들이 지금 볼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앉아가지고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싫은 겁니다. 왜? 본인이 손실이 나니까. 일단 좋아요, 구독 버튼 안 눌러요. 왜? 그리고서 오히려 저 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왜 그런가?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는데, 희망찬 이야기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사셨으면, 아, 제 방송을 듣고 여기서 수익을 챙겼어야지. 그러면 100% 먹은 거잖아요. 100% 가까이. 자, 그리고 이날도 얘기하잖아요. 이날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심히 재단은 팔아먹고 있다. 이날도, 자, 8일 전에, 재단, 리플 재단, 스텔라 루멘 재단은 지금 열심히 수익 챙기고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자, 8일 전에, 이 썸네일 보십시오. 이 썸네일을 보시면, 리플과 스텔라 루멘 현 상황, 자, 리플과 스텔라 루멘 재단은 현재 열심히 수익을 챙기고 있다. 확률 90%. 그 다음에 추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10%밖에 안 된다. 자, XRP 리플과 주당 1억 원짜리 코인. 자, 그리고 여기 얘기하죠. 자, 이 팁스 플랫폼, 자, 재단의 대표가 지금 1,053만 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RP,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 자, 2, 3일 내에 추가 반등 없으면 급락할 확률 99%다.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잖아요. 3일 전에 여기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제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당 1억 원짜리 세계 통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썸네일 보시면, 자, XRP 스텔라 루멘. 자, XRP 스텔라 루멘. 급락 분석 적중, 뒷돈 받아먹고 개미들 눈탱이 치는 사기꾼 유튜버들이 지금 여기 인터넷에 유튜버들이 내가, 아, 저놈은 뒷돈 받아먹고 지금 열심히 사기치고 있구나, 개미들한테. 그러는 유튜버들이 내가 아는 애들만 지금 한 30명 됩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방송하는 애들은 몇명안 된다는 거죠. 자, XRP 스텔라 루멘. 자, 그리고 이 썸네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자, TIPS, K-DIA 코인 재단 대표가 예언해주는, 자, 수일 후에, 2, 3일 후에, 리플과 스텔라 루멘 대량으로 매집했다라고 하는 고려의 뉴스가 아마 100% 나오게 될 것이다. 사기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리플과 스텔라 루멘 재단이 지금 열심히 사기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추가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그건 사기예요. 왜? 재단의 대표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언론 플레이하고, 그리고서 뉴스 광고 나고, 앞으로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5달러 간다, 10달러 간다, 20달러 간다, 이러고 리플 재단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언론질 하는 것 자체가 스캠이야. 그런 것 자체부터가 사기야. 왜?
재단의 대표들은요, 서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런 확정이 있는, 확신이 있는 그런 곳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 것 자체가 사기라니까, 그건. 나중에 올라가도, 결국은 개미들 끌어 땡겨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하고,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고점에서 팔아먹고, 제가 얘기하죠, 여기에.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자, 대형 고래들이 199명이 나왔다며. 그 지갑 주소가 199개인가 나왔다며요. 700억 원어치를 매수한 리플 지갑 주소가, 고래 주소가 199개가 집계가 됐다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리플 재단으로 돈 들어간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여기 다 얘기했잖아. 그리고서 뉴스가 뭐로 나와요? 대형 고래, 리프를 대량으로 매집한 지갑 주소가 600억, 700억 원어치를 매수한 지갑 주소가 199개인가 집계됐다고 아까제 유튜브가 앉아가지고, 그 자료 보여주더만.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하는 것 자체가 사기라니까. 재단이 그런 짓거리를, 뉴스를 계속 때려가면서 앉아가지고 개미들한테 팔아먹고, 그리고서 띄우고서 팔아먹고, 뒷돈 받아먹고, 또 언론 플레이하는 유튜버들 무진장 많고, 그리고서 언론을 그렇게 뉴스를 자꾸 때리면서 한다고 고점에서 지금 열심히 팔아먹고 있더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려고 뭐가 뉴스가 나와? 자, 리플 700억, 800억, 600억 원씩 매수한 고래 지갑 주소가 최근에 199개로 늘었다. 이러고서 또 뉴스 때리잖아요. 그죠? 내가 그 뉴스 나온다 그랬잖아. 언제, 어제, 여기, 하루도 안 돼가지고, 하루 이틀도 안 돼서 그 뉴스가 또 나오더만, 뭐라, 왜? 급락하니까. 그러니까 팔지 마라. 그리고서 계속 걔네들이 팔아먹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여기서 우르르 하고 팔아먹으면, 지네들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 그만큼 짧아지니까, 600억, 700억 원어치를 매수했다. 이렇게 뉴스, 언론 플레이 하고, 그리고서 사기치는 거예요. 누가? 리플 재단이. 그렇게 해서 돈 수익 챙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서로 1100원을 넘어서서, 자, 리플 재단이 공시를 때리고, 뉴스, 그건 엄연히 따지고 보면 공시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놈의 공시야, 그게 뉴스지. 기사성 뉴스지, 그게 무슨 공시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식 공시를 갖다가 저 따위로 내는 거 봤어요? 그게 기사성 뉴스지, 그게 무슨 공시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제 얘기 틀려요? 그런 것부터 자체가 그걸 공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게 다 사기라고.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자, 그래서 서로 이거를 갖다가 1100원에 자, 뚫고 올라가서 그 사람들, 그 리플 재단, 그 유튜버들 얘기대로 6천원, 7천원, 5달러, 6달러, 10달러가 간다라고 해도 그런 뉴스를 계속 누가 만드는 거예요? 리플 재단이 만든 거잖아. 그죠? 리플 재단이 만든 거죠? 재단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 자체가부터가 사기라고. 그런 짓거리 하는 게 스캠이라고. 제 얘기 틀립니까? 어떻게 재단이 앉아가지고 중간에서 5달러 간다, 10달러 간다, 20달러 간다 앉아가지고 그러고서 기사성 광고를 전 세계에다가 내는 것 자체부터가 사기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리플 재단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먹는다? 이 재단은요, 펌핑을 시키고 팔아먹는 게 이게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1000원까지 빠져도 리플은 항상 100% 이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100원에 사가지고 1000원 올라가면 1000% 수익이지만 매도자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항상 수익률은 90%, 99% 뭐 이 이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단이 이렇게 펌핑을 시키고 물량을 팔아먹으니 코인 다 전송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코인 다 전송했다고 이날 제가 여기에다가 얘기하잖아. 코인 다, 자, 10개, 20개, 50개의 지갑 주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이번에 펌핑 시키면서 다 팔아먹었다고. 누가?
예를 들어서 국내에 업비트가 만약에 그 협약 관계가 있었다면 업비트가 팔아먹고 특정 직업 주소로 보낸 거예요. 그게 온천이 대세에 다 집계가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러면 매수가 되는 거죠. 매수가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특정 지갑 주소로 특정 종목을 예를 들어서 보냈으니까 그게 온체인 데이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잖아. 그러고서 그 뉴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침에도 리플 재단에서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뉴스거리로 만들면서 자 리플이 이렇게 펌핑이 오면서 지금 손실은 오고 있지만 특정 지갑 주소에서 600억 700억 원어치를 만들었던 그 지갑 주소가 199개인가 나왔다며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190개 중에 앉아가지고 600억 원치씩 해가지고 10개면은 6천억이네 100개면 어떻게 됩니까? 6조네 그죠? 그 돈을 버는 거예요 리플 재단은. 제 얘기 틀립니까? 그렇게 될 거라니까. 자 재단이 앉아가지고 자 제가 언제 앉아서 이 종목이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이 자 물량이 이 물량이 소화가 되면 자 9000% 올라간다 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재단의 물량이 90%가 다 회수가 됐으니 이제 시장에 수요가 넘쳐나면서 앉아가지고 생태계가 확장이 돼주면 재단 물량을 안 팔아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 남아있던 이 1%의 물량을 계속 먹고 올라가면 야 5000% 1000% 2000%가 올라간다. 재단의 물량을 안 두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인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앉아가지고 이 K다이아몬드 팁스코인의 재단의 대표가 자 500% 올라간다 1000% 올라간다 앞으로 몇 달 후에 아니면은 다음 주 내에 리플 재단이 계속 그런 짓거리 여러분들 하면서 사기치잖아요. 이번 주 내에 내주면 이번 주잖아요. 내주 내에 앉아가지고 펌핑이 뭐 6배 7배까지 올라올 수 있다 라고 언론 플레이하고 뉴스에다가 내보내는 거 그게 사기지 그죠? 리플 재단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짓거리 안 했어요? 계속 이 짓거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내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브래드 갈라나우스 그 새끼는 원래 사기꾼이라고. 원래 태생이 사기꾼이라고. 엄청난 사기꾼이라고. 아 대한민국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그 새끼가 앉아가지고 최고 고점에 아 여러분들 저 지난번에 드라마 안 봐요? 그거 삼성인가 뭔가 뭐 아무튼 나왔던 거 그 드라마 제목 이름도 기억 안 나네. 미래를 갔다 온 그 드라마. 아 수십 년 전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시장에서 앉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식으로 엄청나게 펌핑을 해서 아 지금 갑자기 그 주식이 생각 안 나네. 그리고서 수만 프로 주가 끌고 올라오면서. 대한민국 시장의 개미들을 피눈물을 뽑아먹은 그 사기꾼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 새끼 아니에요. 그래서 자 리플이 나중에 정말로 뭐 세계 통화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건 나중 얘기고 이 짓거리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기라고 그렇잖아요. 재단의 대표가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언론 플레이하면서 여기에서 죽어라고 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수천억, 수조를 벌어가면서 앉아가지고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매일 뉴스에다가, 얼마 간다 이러면서. 그죠?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기꾼이라고. 그건 스캠이야, 사기야.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펌핑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사기고.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대중을 속이고, 나를 뺀 나머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대중을 회유하고 회책하면서 앉아가지고 술책을 부려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앉아가지고 추가 펌핑을 시키는 것도 그렇게 해서 만 원이 가고 10만 원이 가는 것도 사기라고.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으면서 미래가 있다. 리플 재단은 이러한 영업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라고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 저처럼 보여지는 거. 자, 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K다이아몬드 코인. 자, 지금 펌핑하는 이유가 지금 600%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왜 이유가 있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XRP, 자, 긴급 시황하면서 K다이아몬드 코인 재단에서 이미 상장하면서 그 물량을 99% 빼앗겼던 물량을 매집이 끝났다. 이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메시지 주잖아. 정확히 매집이 다 끝났으니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물량이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앉아가지고 서서히 K다이아몬드 코인의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 재단이 물량을 팔지 않는 한 개인들 물량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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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하면서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재단에서 물량 안 푼다. 약속한다. 그리고 추가 호재가 12월 달에 세계 거래소 12위 거래소 BKEX에 상장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호재를 얘기해 주잖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전국 CFTV 광고가 나가면서 이제 하나 둘씩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사기 아니지. 이건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지. 정확히. 그렇지만 리플 재단처럼 앉아서 이렇게 매일 뉴스 때리고 기사성 광고거든요. 그게 기사성 광고지. 그게 무슨 공시야. 여러분들은 공시하고 기사성 광고하고도 구분을 못합니까? 그런 것 자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기라고, 대중을 기만하고, 대중의 돈을 인마이 슈킹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추가 반등을 하면서 만 원이 간다라고 한들, 10만 원이 간다라고 한들, 그건 사기 아니냐고. 그런 게 다 사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자, 리플 오늘 또 하락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맥점이 얼마냐면요. 아, 맥점을 제가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얘기할게요. 그래도 제 실력을, 내 분석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9원이에요. 889원. 자, 지금 현재 902원이죠. 902원, 903원이죠. 자, 889원이 깨지면 어제처럼 또 급락이 옵니다. 어제처럼 급락이 와요. 얼마까지 하락할지는 제가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급락 온다고. 얼마까지 빠지는지는 더 이상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나는 얼마까지 빠지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내 얘기대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확률은 90%가 넘습니다. 얼마까지 빠질까요? 얼마까지 빠질까요?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게 다 돈이에요. 이런 게. 자, 이런 거를 듣고 앉아가도 제 얘기를 듣고 이날도 마찬가지고 이날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날에 제가 아침 동시호가 때, 자, 1035원입니다. 제 방송을 듣고 하락장에다가 선물로 매도되었으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수천만원, 수억씩 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떡 하나 나눠주는 놈 하나 없고, 덕분에 나 때문에 돈 벌었다고 앉아가지고 K다이아몬드 코인, 선물 사러, 이거 $0.0006에 사가지고 앉아가지고 나한테 재단에다가 반납해 드리겠습니다. K다이아몬드 코인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당신 때문에 당신 분석을 보고 돈을 벌었으니 내가 도와드릴 일은 없고 후원금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K다이아몬드 코인을 내가 사서 재단에다가 반납하면 소각시키는 거잖아요. 소각시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놈은 한 새끼도 없기 때문에 제 방송 며칠 전서부터 누차
수천 명 들었어요. 수천 명 들었어도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인간들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는 얼마까지 빠지는지는 알고 있어도 제가 안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성공 기원을 빌어볼 것이고요. 자, 스텔라 루멘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리고 XRP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비싼 금액에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싼 금액에 사셔야죠. 싼 금액에. 그리고 이때에는 사기치고 있는 구간이니 팔아먹어야죠. 아직까지는 리플 재단이 자 5천원 넘어 만원까지 올라갈 그 이번에는 그 타임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특정 금액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특정 금액에 자 조심들 하십시오. 제 얘기대로 아까 제 888원이라고 그랬네, 889원이라고 그랬네. 그 맥점이 무너지면 장이 와장창창 깨집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내 얘기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